부산 경남 지역 민주당 당원들의 민심은 어대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극도의 여야 대치 속에서 지역 의원들은 활발히 여야 협치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가 표정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지역 정가 이모저모를 김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 연설의 결과 부산 경남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90% 남짓한 몰표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지사 출신의 김두관 후보가 부산 경남에서 어느 정도의 표를 얻느냐가 이날의 관심사였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최소 15% 정도는 나왔어야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경남에서도 11% 정도에 그쳐 김 후보는 향후 행보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됐습니다. 부산 경남 시도당 당위원장 경선에서도 친명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NC소프트 전무 출신이지만 정치 경력으로는 7개월 차인 이재성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고 경남에서도 친명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송순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친명 지지층이 선호하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산업은행이 있는 영등포 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강하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해온 인물. 김 의원이 만약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사는 부산 이전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구의원 9명에게 제명과 탈당 권유를 비롯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숫자에서 우세하고도 의장이나 부의장직을 민주당에 내준 지역의회 의원들에게 징계가 집중됐습니다. 국회의원 교체 국면에서 이른바 반란표가 나온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강을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오는 지방선거 물갈이에 신호탄으로도 읽힙니다. 협치를 실천하는 지역의 대표적 여권 정치인으로 부산의 이성권, 경남의 최영두 의원이 꼽힙니다. 이성권 의원은 지난주 민주당 의원 3명과 함께 제2공공기관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제부시장을 거치며 행정의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교집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최영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초당적 모임을 꾸리고 있고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남해안관광특별법도 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보폭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민주당 4인방 의원들도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치보다 협력이 중요함을 지역의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